자, 9번 문제 볼게요. 자,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은 가볍게 그냥 끝내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지? 앞에 거 제곱하고, 두개 곱한 거두배 해주고,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끝나죠? 자, 이건 그 유명한 합차 공식이죠. 자, 앞에 거 제곱합니다. 9분의 4a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합니다. 자, 이렇게 끝나는 거죠. 자, 그다음 뭐 2차 방정식으로 많이 풀어봤죠?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 자, 이것도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니까 바로바로 할게요. 4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4x고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죠. 자, 이것은 또 일일이 전개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공식을 사용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자, 해볼게요. x3승 마이너스 3개 더한 거 9x. 자, 그 다음에 곱들의 합이죠. 이한 번씩 교대로 곱하는 겁니다. 자, 2, 3, 6 되고 계산할게요. 6, 3, 4, 12 되고 2, 4, 8이 되죠. 26 플러스 26x. 그 다음에 요 3개를 곱하면 마마마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3, 2, 6, 24. 자, 이렇게 전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또 합차 공식. 자, 연쇄 합차 공식이라고 하죠. 자, 요거 두개 곱하면 어떻게 되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요거 두개 곱하면 어떻게 되죠? a4승 마이너스 b3승. 요거 곱하면 최종적으로 a8승 마이너스 b8승이 됩니다. 자, 중학교 때거 살짝 복습시켰고요. 자, 여기서 새롭게 나온 건 우리가 요 정도 지금 새롭게 나오겠습니다.